야, 이제 그거 한번 얘기해봐라. 레우롱 잘하는 방법. 야, 내가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레우롱 시키려고. 저한테 물어보래요? 어. 캐릭터한테 배우란까나. 아, 물론 형님 못하는 캐릭터가 있다니요. 저도 적자...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 했을 뿐인데. 아, 그건 인정. 어. 근데 지금 못하잖아요. 어, 그렇지. 그건 인정. 어. 어. 레우롱 잘하는 방법 짤막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레우롱 잘하는 방법 제가 기술 딱 두 가지만 딱 말하겠습니다. 진짜 그래. 두 가지. 어. 용성 1타. 어. 그리고 뒤 오른발. 요거 두 개입니다. 뒤 오른발. 기술 두 개만 쓰라고.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어. 그러면 자, 그냥 짤막하게 말고 좀 길게 얘기해도 된다. 아, 좀 길게? 어. 아, 그럼 형님 기술 한 좀 더 얘기해봐라. 밤새야 되는데. 아. 알겠습니다. 자, 레이우롱은 그냥 레이우롱은 어떻게 해야 된다? 레이우롱은 상대방 열받게 하면 됩니다. 상대방을 열받게. 그래. 아, 진짜. 그럼 어떻게 하면 열받냐? 어. 일단은 백태시가 철권 캐릭터에 가장 좋아요. 어. 그래서 이제 졸라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상대가 안 오면은 그냥 가지 마요. 가지 말고. 어. 오면은 이제 긁어먹고. 어. 또 도망을 가요. 계속. 그리고 그렇게 한 몇 라운드를 하다 보면은 야, 도망갔는데 벽이다. 그러면 누워요. 누워요. 누우세요. 레이우롱 잘하면 그냥 한마디로 제 영상 보세요. 이 영상? 네. 이 영상 몇 개 없던데. 몇 개 없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내한테 지는 거 보면 되나? 네, 그거 보지 말고요. 이기는 거 보세요. 어. 네, 네. 각설하고 레이우롱이 기술이 진짜 많거든요. 적은 캐릭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기술들을 자기가 이제 연습모드 다 써보면서 제가 좋다고 찝어주는 기술 이것들을 특히 더 많이 써서 자기 걸로 만드세요. 제가 몇 개 알려드릴게요. 쪽집게 한번 해봐라. 용성 1타. 이건 어. 커맨드로 안 할게요. 어. 용성 1타. 그리고 4RK. 그리고 승류 66LK. 어. 그리고 2RK.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1RK까지. 자세는 그 다음. 이 기본기들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써보세요. 맞아. 그거 다섯 개. 네. 그 다섯 개만 쓰면 택프 갈 수 있나? 아니, 이 다섯 개만 써도 택프 간다고 말 안 했고요. 어. 이 다섯 개가 가장 기본이에요. 네. 원투 이런 전 케이크 다 있는 걸 생략하고. 다시 말해, 용성 1타, 4RK, 2RK, 승류, 그리고 1RK, RK, 구속체까지. 뭐 기술 다섯 개만 쓰면 되네. 뭐 그래 하시죠, 형님. 뭐 그래 하시는 거예요, 형님. 네. 뭐 그렇게 하십시오. 어, 왜? 네. 왜? 뭐 형은 뭐 그래 해도 돼요. 맞나? 네, 인정합니다. 어차피. 레우롱 다섯 개만 쓰는 것도 있고, 뭐, 열 개 쓰든, 뭐, 눕든 간에, 안 눕든 간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난 눕기 싫다. 어, 그럼 눕지 마세요. 그럼 눕지 마세요. 어, 눕는 건 에디로 충분하다. 네. 그래. 레이, 형님, 레이가 눕는 게 얼마나 좋은데, 어. 레이우롱으로 눕는 걸 안 하겠다는 거는, 카포에라로 그날 안 잡겠다는 거임. 아니 근데 내 옛날에 누우면서 했다가 녹티스한테 틀렸다 진짜. 아 근데 누우는 것도 상대 보면서 누워요. 기스, 녹티스 이래야 돼. 누우면 안 됩니다. 아. 그건 인정합니다. 리리, 밥 이런 애들한테도. 그래, 걔는 그나마 괜찮지. 네, DLC 더러운 놈들은. 아, 제가 진짜 이런 말까지 알라 했는데. 어. 레이로 고엘기노 그 중에서도 엘리자. 얘는 진짜 이기 힘들어요. 농담 아니고 엘리자. 네, 진짜 못 이겨요. 그럼 샤넬한테 못 이기나? 아니 못 이겨요. 근데 다른 거 하면 이겨. 그럼 샤넬한테 못 이기나? 아니 못 이겨요. 근데 다른 거 하면 이겨. 오. 레이로 하면은 엘리자 나오면 못 이겨. 솔직히 자신 없어요. 아, 그거는 이제 실력이라기보다는 레이우롱이라서 그렇다. 아 뭐. 다른 캐릭터 하면 샤넬 이길 수 있다. 약간 그 정도인가. 아 그러면 또 형님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애가 레이우롱이다. 걔도 어차피 부산 서울이 떨어져 있잖아. 뭐 형 형님 뭐 레이우롱이라면 좀 힘들다. 아. 뭐 다른 거는 뭐 그 뭐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 그래 알겠다. 네. 그럼 내년에 내가 최종 컨텐츠로 이제 따고 할 건데 기술 다섯 개만 써갖고 테크 한번 찍어봐야겠다. 제가 말해준 건 명심하십시오. 알겠다. 네. 자세 뭐 몇 개 쓰면 되지 뭐 그냥. 자세는 그 다음. 그 다음에. 네. 알겠다. 그러면 내가 한 8학단 되면 자세 써야겠다. 기본기로 쭉 올린다는 거. 야, 그리고 내가 어제 레우롱 그 얘기를 듣고 니 하는 거 잠깐 봤거든. 기술 다섯 개 이상 더 쓰던데. 형 저는 전부 다 써요. 레이 기술. 아, 다 쓴다고? 다 쓰죠. 300 몇 개 넘는데. 240개인가 뭐 그래요. 네. 정확히는. 어. 다 쓰는데 이제 제가 알려드린 거는
아, 뭐 기술 뭐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뭐 이기고 싶다 하면 그것부터 쓰라는 말이고. 자, 아. 잘 하려면은 다 써야 됩니다. 전부 다. 그러면 야 어차피 뭐 개그만 찍을 건데 어차피 레고룸 잘할 생각은 없거든. 그냥 사람들이 자꾸 내 보고 레고룸 못한다 그래가지고. 네. 태프,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 태프 찍고 접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개만 더 얘기해봐라. 뭐가 너무 좋은지. 그럼 자세는 뭐가 제일 좋노? 자세? 자세는 솔직히 버릴 게 없어요. 다 좋아요. 다 좋다고. 진짜 내가 간첩을 주고 싶은데 다 어. 좋아요. 아. 그 중에서도 꼽으면은 호형이 제일 좋아요. 호형? 네. 호랑이 자세. 어어.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그거랑 표형 좋고. 어. 표형 좋고. 아, 사형도 좋고. 아, 다 좋아요. 그냥 다 쓰세요. 말만 들으면 좀 사기 캐릭터 같은데. 형은 레이 그 다섯 개만 쓰셔도 어. 그다 횡신 오른발 추가 여섯 개. 횡신 오른발 오케이 여섯 개. 네, 그거 해면 해도 형은 택프 가능해요. 그럼 횡신 오른발이랑 후조태랑 있지? 아 그건 좀 위험해. 형 스타일이 안 맞아요. 어 그러면. 그럼 하단 쓰는 거 사 오른발. 사 오른발. 네. 사 오른발 때리고 플러스 얼마인데? 그게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뭐고? 그거 하고 배신화 서트 하면은 개 기는 거 다 이게. 아. 네. 그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맞다. 네. 어, 뭐 프레임 뭐 자세히 뭐 다 모른다 어차피. 레이 그 200 몇십 개 프레임 다 어쩌래요. 그러니까. 화랑 거의 다 알긴 하는데. 알겠다. 네. 국밥 먹자 그럼. 맛있네요. 어, 돌맛이다.